휴대폰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하죠. 아이돌들 역시 다양한 이유로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선택해서 바꾸는데요.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고장내서 바꾸기도 하고, 기능이 좋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신제품을 보고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사용하는 휴대폰만 보아도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폰만으로 취향이나 스타일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종종 우스운 에피소드로 호갱을 당해 폰을 바꾸게 된 아이돌들도 있는데요. 어떤 아이돌들이 어떤 이유로 폰을 바꾸게 되었는지, 아이돌들은 어떤 폰을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해당 영상은 신뢰가 가는 인터넷 가입센터 아정당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스마트폰으로 기분 좋은 무대를 보여준 예나. 하지만 정작 자신의 스마트폰은 사기를 당해 구매를 했다고 하죠. 오빠인 성민의 제대 기념 선물을 해주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갔다가 지금밖에 하지 않는 이벤트가 있다는 믿기엔 아껴 멀쩡한 아이폰 11 프로를 비싼 아이폰 13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묘한 말로 인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라미들은 이런 경험하지 마시라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폰은 사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100대 파는 대리점, 1000대 파는 대리점은 통신사에서 받는 수수료부터 달라서 집 앞 대리점 이런 곳에서 제가 최대한 빼드릴게요 해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납 제도 등으로 월 요금을 눈속임하는데요. 그 손에는 고스란히 고객이 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속지 않고 휴대폰을 싸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성지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성지는 폰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대신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치는 곳인데요. 이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 자신이 받는 수당에서 아주 최소한의 마진만 남긴 후 고객에게 페이백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지는 정해진 것 이상의 지원금을 주다 보니 대놓고 영업하지 않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곳이 아정당입니다. 아정당은 인터넷 가입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요. 인터넷도 휴대폰이랑 똑같이 KT, LG, SK 같은 데서 하죠. 인터넷 가입을 진행할 때 최대연금 47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혜택 많이 주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휴대폰도 사은품이 많습니다. 아정당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는 매년 4만 명이 가입하고 20만 명의 회원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업체라고 합니다. 또한 365일 일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해 바쁜 직장인분들도 편하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직원이 얼굴을 내걸고 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가는데요. 휴대폰 개통 외에도 인터넷 가입 및 정수기 같은 가전 렌탈도 최저요금, 최대 사은품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참고해주세요. 또한 아정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채널로 국내 인터넷 TV 휴대폰 가입과 가전 렌탈 업계에선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휴대폰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나처럼 소위 호갱을 당해 폰을 바꾸게 된 일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아이돌들은 폰을 바꾸는데요. 트와이스는 단체로 아이폰 XS 맥스로 폰을 바꾸게 된 일이 있었죠. 아이유가 트와이스 멤버 전부에게 선물을 해줬기 때문이었는데요. 트와이스가 아이유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콘서트 게스트는 출연료 대신 선물해주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유는 통 크게 멤버 전원에게 당시 아이폰 신형인 아이폰 XS 맥스를 선물한 것이죠. 다만 나연이는 이미 아이폰 XS 맥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명품 브랜드인 구찌 반지와 샤넬 스니커즈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합쳐서 약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죠. 나연은 아이유의 팬이었어서인지 신발과 반지를 애용하며 브이라이브로 팬들에게 자랑도 했었습니다. 있지 유나는 프랑스에서 폰이 고장이 났었는데요. 해변에서 멤버들에게 가위바위보에서 입수하기를 제안했던 유나. 보통 이런 게임은 제안한 사람이 걸리죠. 결국 유나가 입수를 했지만 유나는 즐거워했는데요. 너무 즐거워한 나머지 방방 뛰는데 휴대폰도 신난 나머지 주머니에서 뛰쳐나와 같이 입수했죠. 유나와 함께 입수해버린 휴대폰은 아이폰 XS. 완전히 고장나진 않았지만 화면 한쪽이 터치가 되지 않아서 카톡을 쓸 때 가로로 돌려서 써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유나는 아이폰 12 프로로 교체했다고 하네요. 요즘 휴대폰은 대부분 생활방수가 되고 있죠. 세븐틴의 호시는 휴대폰의 생활방수 기능을 너무 믿었다가 폰이 고장나버렸는데요. 처음으로 멤버 조슈와 디노랑 해외여행을 떠난 호시. 당시 아이폰 XS 맥스를 사용하고 있던 호시는 휴대폰에 방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숙소에 도착한 호시는 신나는 기분으로 숙소의 수영장에 들어갔는데요. 휴대폰의 방수 기능을 믿은 호시는 휴대폰을 들고 들어간 것이었죠. 하지만 휴대폰의 방수 기능은 최대 수심 2m, 최대 30분만 생활방수가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호시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잠수까지 하며 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폰은 고장나버렸고 호시는 휴대폰을 새로 사야 했는데요. 호시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날은
오늘은 일요일 모든 대리점이 문을 닫아버려 다른 핸드폰을 구매할 길이 없자 일요일에도 문을 연 애플 매장으로 갔는데요. 2019년은 아이폰 11이 출시되었었죠. 호시는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왜 줄 서 있는지도 모르고 함께 서 있다가 얼떨결에 아이폰 11을 구매하여 폰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호시에게 딱 맞는 호랑이 케이스도 팬들의 도움으로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추억의 감성을 찾아 휴대폰을 바꾼 아이돌도 있죠. 아이즈원의 선장님이었던 은비는 중학생 때 가지고 싶었던 휴대폰을 지금도 가지고 싶은 마음에 폰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죠. 그 폰의 정체는 블랙베리. 블랙베리 폰은 터치가 아닌 물리적 키보드를 탑재하여 특유의 디자인 감성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2016년 폰 개발이 중단되었죠. 새로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2022년 초 개발이 중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은비는 쿠팡의 남은 재고를 구매하여 폰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비는 폰 바꾼 걸 후회하고 있다는데요. 성능 때문은 아니고 하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구매한 걸 후회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은 각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8년 삼성전자의 광고 모델이 된 이후부터 갤럭시 기종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브이라이브를 통해 제이홉과 지민은 갤럭시 Z 플립, 비는 갤럭시 S21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갤럭시 노트 S20의 방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준 RM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도 갤럭시 Z 플립. 정국은 작년 3월 브이라이브에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게 되어 진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죠. 새로 바꾼 폰은 비와 같은 갤럭시 S22네요. 정국은 폰을 너무 자주 떨궈서 액정을 자주 망가뜨리는 걸로도 유명하죠. 새로 바꾼 폰은 아직 화면이 멀쩡하겠죠? 방송할 때 거의 휴대폰을 만지지 않는 슈가도 갤럭시 S21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반면 가장 최근에 데뷔한 뉴진스 멤버들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같은 폰인 아이폰 12 프로로 예쁜 셀카를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그중 2008년생으로 막내인 혜인이가 처음 쓴 폰이 아이폰 11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에게 나이 차이를 실감하게 해주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사는 핸드폰은 어떤 폰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이돌들은 폰이 고장나는 이유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편이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생팬들의 잘못된 접근 때문인데요. 많은 아이돌들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연락 오는 문자나 전화를 보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지만 아직도 변하는 것은 없었죠. 그래서 아이돌들은 전화번호와 폰을 바꿔가며 그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가 사생들의 연락 같은 무서운 이유가 아닌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볍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들이 휴대폰을 바꾼 이유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아이돌의 휴대폰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람이었습니다. 안녕.